블루베리 열매를 크고 맛있게 수확은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딱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루베리가 꽃눈을 달고 있을 때. 두 번째, 블루베리 꽃눈이 꽃으로 개화했을 때. 세 번째, 블루베리 꽃이 수정되어 열매로 막 변신하는 초록 열매일 때. 다른 분들 영상 찾아보니 위 3단계를 각각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 놓으셔서 오히려 블리니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행동으로 옮기실 때 더 혼동스러우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3단계 작업이 각각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이해하고 행동하셔야 하거든요. 그 3단계 방법 묶어서 설명드리려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번째, 블루베리가 꽃눈을 달고 있을 때. 보통 가지 끝 선단에 생긴 꽃눈이 가장 튼실하고 건강한데요. 끝에서부터 쭈루룩 잘라서 제거하면 그 가장 튼실하고 건강한 정부 우세성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끝단에 놓인 바로 이 눈이 튼실하게 발달하게 돼요. 겹꽃눈과 덧눈도 제거해야 되는데요. 겹꽃눈은 열매가 너무 빡빡하게 달려서 수확할 때 어렵고요. 덧눈은 잎눈으로 분화하는 경우도 많고 혼합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거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전체 발생 꽃눈의 반은 제거해버리세요. 가지치기는 워낙 방대한 분야라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고요. 저의 블루베리 전지전정 전략이라는 영상 컨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위에 링크 걸어드렸어요. 꽃의 개수 조절. 꽃이 한창 피었을 때 아직 피지 못한 꽃들을 제거해서 더 많은 양분과 에너지를 몰아주는 방법인데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 블루베리 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개화 순서는 꽃눈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가지 선단 위쪽에 꽃눈이 가장 먼저 피고 거기가 정부 우세성이 가장 좋은 곳이죠. 점차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펴요. 가장 먼저 핀 꽃은 최적의 수정 시기를 갖고요. 가장 품질이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꽃눈 한 개에서 약 10개의 꽃이 나오는데 그걸 송이, 열매 크러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송이 속을 자세히 보면 각각의 꽃들이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줄기 맨 아래 달린 꽃이 먼저 피고요. 점차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펴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위에 알려드린 순서대로 꽃들이 3-4주 동안 순차적으로 피는데요. 수정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양 손실은 적지만 꽃이 좀 더 활짝 피었을 때, 즉 해당 지역에서 처음 꽃을 관찰한 후에 약 2주 후에 정리하시는 것이 작업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아요. 이유는 지금은 아직도 꽃눈 분화 중이라 꽃눈과 잎눈이 동시에 나오는 혼합꽃눈 구별도 어렵고 후발꽃, 손상된 꽃, 약한 꽃 등 제거 대상 파악이 쉽지 않고요. 4월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난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유리하시고요. 결과지에 잎이 전혀 없이 꽃만 달고 있는 꽃들도 소금하셔야 하는데 4월 하순경에는 잎의 분화도 훨씬 많이 되어 그 구분이 쉬우실 거예요. 드리지만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만발했을 때 꽃 소금하시는 것이 편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꽃이 빨리 핀다고 수확이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개화기는 같아도 수확기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블루베리 열매 소금. 블루베리 열매는 수정이 된 후 3단계에 거쳐서 약 2달에서 2달 반 동안 익어가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초록 열매 상태로 세포 분열을 통해 열매가 쑥쑥 자라게 되고 2단계에서는 열매가 커지는 게 딱 멈추었다가 3단계에서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뻥튀기 하듯 커지게 돼요. 열매 소금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하시는 게 구분이 쉬워 일하기 편하실 거고요. 참고로 1단계는 수정 후 약 40에서 50일 정도에 진행된다고 하네요. 같은 나무에 있더라도 주축지마다 각각의 뿌리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표준보다 현저히 작은 것들을 소금하시고 같은 송이에 있더라도 수정이 늦게 되어 비대가 느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견눈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특정 가지나 송이에 꽃 혹은 열매가 과도하게 많이 달려요. 그러므로 그 일부를 제거하셔야 열매 크기도 키우고 수확의 편의성도 높여줄 수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이런 송이는 수확할 때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블루베리를 키워 열매를 꾸준히 수확해서 드시기 위해서는 블루베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셔야 해요. 그걸 재배라는 전문 용어로 부르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블루베리 열매를 엄청 달아 배터지게 먹고 좋아라 하면 다음해에는 블루베리들이 꽃눈을 조금 만들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올해 열매를 익히느냐 체내에 탄수화물 소모가 많아졌고 체내에 CN율이 떨어져서 꽃눈이 잘 안 생기거든요. 하지만 위에 3단계 방법으로 블루베리 꽃눈 꽃소금 열매 소금을 해보시면 어려운 재배 단어 따위는 모르셔도 블루베리 열매를 크고 맛있게 꾸준히 수확해서 드실 수 있으시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 머리 정리용 숫자 공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 열매를 크게 키우기 위한 3단계 작업이 각각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이해하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